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바로 레오파드 게코가 있습니다. 사실 레오파드 게코를 아무리 잘 길러도 가끔 생기는 질병 중 하나죠.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눈병이고요. 두 번째로는 탈피부전인데, 탈피부전 중에 잘 일어나는 게, 자, 여기 다리 보시면은 지금 탈피껍질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와, 이게 성체인데 이 친구가 산란도 많이 하고, 제가 열심히 잘 볼살펴주고 있던 암컷 레오파드 게코인데요. 와, 이 친구가 실수를 했나봐요. 여기 다리 아직 잘 못 벗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탈피 껍질을 여러분들 잘 벗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거는 지금 물이에요. 미온수고요. 사실 레게는 온욕을 안 시켜주는 게 좋고요. 왜냐면 귀에 물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탈피 껍질을 벗길 때에는 이런 미온수에 레오파드 게코를 발만 잠기게끔 살짝만 담가 주신 다음에 탈피 껍질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탈피 껍질을 제거를 안 해주시에는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고무장갑을 끼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살면은 성장을 하고 키가 크면서 고무장갑이 낑기죠. 그러면서 피가 안 통하고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에 불린 후에 살살살살 벗겨줘야 돼요. 제가 여기 물에 담가 놓은 지 한 몇 분 지났기 때문에 핀셋으로 살살살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야, 벗겼습니다. 자, 이걸 해주니까는 얘도 마음을 아는지 조금 참아주고 있네요. 원래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 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저번에 제가 레오파드 게코 눈병 치료했던 친구들 있죠? 지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완치를 했고, 한 마리는 아직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강제로 벗기시면 안 돼요. 와, 이거 싫어하는 거 봐. 야, 안 돼. 조금만 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다리는 완전 장갑을 다 끼고 있어요. 이런 경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싫으면, 어? 탈피를 잘 하지 그랬어.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핀셋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면봉으로 살살살살 밀어서 벗겨주셔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얼른 한번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약 5분 10분 가량 물에 불린 다음에 제거를 했는데요. 오, 여기 아직 안 됐네. 자,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진짜 많이 떼졌죠. 이렇게 발가락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는 허물을 안 벗겨주시면 괴사하거나 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거나 그러시더라도 꼭 물에 불린 후 제거해 주시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거하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면봉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